원래 이 찡갈이 골목에는 그 분주집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근처에 있는 노동자들이 좀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찾다 보니까 그 찡갈비를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대구 특성상 되게 맵고 그런 걸 원하다 보니까 고춧가루랑 마늘을 많이 넣어서 만들게 된게 지금의 찡갈비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60년대 말쯤에는 여기 국수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노동자들이 좀더 영양가 있는 그런 음식을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비를, 저희들 소갈비를 사용하게 됐고, 처음에는 소갈비를 작업하면서 그 자르는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도끼를 사용해서 소갈비를 잘라서 1인분씩 이렇게 만들었었고, 그 대구 특성상 좀더 매운 걸 원하셨기 때문에 고춧가루랑 마늘을 사용해서 만들게 된게 지금의 이제 갈비찜하고 다른 찜갈비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한 13군데 이상 그 찜갈비집이 성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봉산 찜갈비는 네, 찜갈비 골목에서 제일 오래된 저희 봉산 찜갈비는 1972년도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 시작을 하셨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살던 그 어릴 적 동네가 봉산동이라 해서 이제 봉산식당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는 봉산 갈비찜, 그러다가 이제 10년 전부터 봉산 찜갈비라는 상호로 저희들이 이제 건물도 2번 이상 리모델링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님을 이제 따라서 2대째 이 가게를 이제 맡아서 운영하는 새로운 주인이 됐습니다. 예.